혼자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 노인 기초연금. 중증장애로 인한 소득이 줄거나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.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인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아동수당까지. 이처럼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소득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기준과 혜택이 제각각이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광주에 사는 장애인 중 2만여 명은 장애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. 나머지 4만여 명, 다시 말해서 장애인 3명 가운데 2명은 지자체의 관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 아동과 여성 관련 지원 수당도 20개가 넘지만요, 신청 자격과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원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없도록 체계적인 정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. 카드 뉴스였습니다.